Living in Singapore. 지금 택시 안에서 찍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아이린 언니랑 저녁 먹으러 갑니다. 싱가포르 도착해서 첫 일정은 바로 저녁 먹으러 가기. 오늘 약간 블랙 앤 화이트예요. 조심해졌어. 조심해졌어. 그러면 지금 오차대로 가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카시마야. 여기가 뭔가 내가 있어야 될 곳 같은 느낌이라 할까? Anyway. 잠깐만, 우리 잘 온 거 같아? 3층 맞지? 여기 3층이야. 아니, 여기 4층이야. 아, 하나 더 내려가야 되지? Anyway,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곳, 다카시마야에 있는 곳이고요. 하나레 바이 다카야마. 들어가 볼게요. 가루가 너무 귀여운데 이거? 탐난다. 여 이쑤시개 같은 거. 여기 약간 감자입니다. 짜잔. 아주 나와요. 가마솥. 오. 오. 아 계란. 아 새우. 맛있겠다. 냄새 좋아. 짜자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유. 유부인가? 생선 아니에요? 생선입니다. 맛있다. 뭐야? 생선이야? 응, 생선이야. 반가운 오차들. 어머? 오차들 너무 오랜만에 와요. 역시 새소리는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고. 날씨도 막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입어도 딱 괜찮을 정도? 괜찮아. 여러분 저 염색하고 나왔어요. 짜잔, 레드 처음 해보거든요. 살짝 퍼플 레드? 레드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처음으로 이런 색을 해봐가지고.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지금 이제 바로 오피스로 갈 겁니다. 매니저님 만나고 뭐 PR 키트 받을 거 좀 받고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빨간색 너무 잘 되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일정 변경. 친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오피스 갔다가 저는 아이린 언니랑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언니가 마라탕, 마르샹궈 기가 막힌 집 하나 있다 해가지고 고민인데요. 일단은 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오피스 들렸다가 언니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는 선물들을 챙기고 갑니다. 엄청 많아요.
사진으로 찍는 이유는 제가 쓰던 카메라 용량이 다 차가지고 카메라 용량을 좀 비워야 되는데 못 비우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갑자기 또 비 오네요. 역시 비가 안 오면 싱가포르이 아니지. 짜자잔. 감사합니다. 마라샹궈. She's the sun, she fill out the gray. Quench my thirst, she's my lemonade. The yellow that I couldn't paint. Shall I compare to a summer day? Just like the sun, it will never fade. The cool breeze in the shade. My four leaves to the blade. Right to my mistakes. 알레르기도 올라와서 지르텍 샀어요. 아까 전에 친구 집 가서 강아지 만졌거든요. 필수템. 오늘은 설화수 쿠션 수랑 써볼게요. 늦었어. 아마 택시 안에서 화장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친구랑 약속 12시까지인데 딱 11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분명 그 전에 알람을 9시에 맞춰놓고 잤거든요. 근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일어나서 15분 만에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엄청 그냥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같이 만나서 마라탕 먹을 거예요. 채미랑 만나서. 예이. 어제는 마라샹궈. Today 마라탕. 줄 뭐야? 여기에요. 줄이 너무 긴데? 싱가포르도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니, she knows me so well. Look at this. My melody. And my melody. And kitty. Tissue. So cute. And cookies. Bangkok cookies. When you just came from Yeah, I just came back from Bangkok, but she gave me Bangkok cookies. Thank you. Okay, I'll try this later. 예쁘다. 하우칸. 짜자잔, 마라탕. 여기 국물이 진짜 맛있대요. Okay, let's dig in. 너무 싫어. 너무 싫어. You say it's awful in Korean. Awful? Yeah. 끔찍해. 김치게? 끔찍해. 끔찍해? 어.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커피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좀 깨우려고? 그냥 피곤할 때 정신을 좀 깨우려고 네. 마시는 거지 평소에는 잘 안 마셔. 알았어. 알았어. So cute. Oh, I think it's supposed to look like that. Mm. So cute. One more.
but I don't know what it is. Kawaii. Cute but useless. Yeah, cute but useless. Yeah. Is this my melody? You do not know. No eyes. Ugly my melody. 가는 곳곳마다 마이 멜로디가 있어. 이런 거 오트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오트 장난감이 왜 여기 있지? It looks like oat toys. There's so many cute stops here. Is it this one? No. No? What? Is that my melody? It looks like, but like... What the heck? Oh my god, this is so ugly. This is fake. Yeah, sing my cool. melody. Since my melody have long legs. Wow. 징그러워. Disgusting. 여기는 산중파가 쪽이고요. 헤이븐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 먹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방금 앞머리 잘랐어요. 뭔가 갑자기 딱 필이 꽂혀가지고 잘라봤는데 지금 아직 눈화장을 안 한 상태라서 좀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오랜만에 속눈썹 연장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 받아야 돼서 눈화장은 그냥 섀도우만 조금 해줬고요. 어차피 다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냥 눈화장 할 화장품만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오늘 진짜 바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영상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속눈썹 연장 받고 헤이븐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같이 조말론 이벤트에 간 다음에 저는 회사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회사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그래요. 이렇게 오늘은 웨이브를 접었는데 지금 비 오거든요. 그래서 좀 풀릴까봐 스프레이를 조금 빡세게 넣어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도착! 항상 속눈썹 받을 때마다 오는 차미 래쉬하우스. 다들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Everything's good? Yeah, every time people ask me that, what should I say? So good, and traveling? Yeah. Traveling all the time. Yeah, travel. And I cut my bangs, but... Nah? So cute! I just cut my bangs too! What? See? Okay. Oh,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Today? What should I do? I don't mind.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진짜 엄청 편하네요. 딱 오면은 진짜 여기서 나는 향도 너무 좋고 아마 진짜 여기는 2년 된 것 같아요. 온지 그만큼 꾸준히 잘 받고 있는 속눈썹 연장 맛집입니다. 속눈썹 연장 받고 오겠습니다. 잘 됐죠? 완전 팍 이렇게 됐어. 지금 다음 약속 늦어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맘에 든다. This is the cool thing that you already used. The first one is just normal moisturizing. Sebi recommend. Yay! 여기입니다. 오늘의 점심, 추멘 라이스 바. 안에 친구들 와 있어.
your bag, and now we are heading to Jeongwon Bed. It's at Raffles City, right? Yes. Yeah. Smell your own hair. I smell my own hair. I just smell your hair. A man. Yeah. Gentleman. Hello, 여러분. 지금은 11시이고요. 후딱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라면 땡겨가지고. 일단 오늘 일정 무사히 마쳤고요. 내일도 아침에 이벤트 갔다가 점심 저녁 약속 두 개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불닭 진짜 오랜만에 먹어. 아니 싱가포르 오면은 평소에 안 먹던 게 막 땡긴다니까. 아 치킨라이스 언제 먹지?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원래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마라 먹었고. 마라 먹었고. 나 두 번이나 먹었어. 남은 거는 치킨라이스라고 한다. 아 싱가포르 맥도날드. 아 그거랑 먹었어? 야 싱가포르 맥도날드 빅맥. 아 너 아침 먹어봤어? 아 뭐 맥모닝? 맥모닝 먹어봤어? 맥모닝 전에 옛날에 먹었어. 야 맥모닝 미쳤어. 너 토요일에 맥모닝 먹어야 돼. 토요일에 맥모닝 먹을까?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몇 시까지야 맥모닝? 8시부터 시작이야. 아 11시까지 11시까지야? 어 그래? 8시에 근데... 8시에 가려고 그랬는데 내일? 아 흰머리 간 거 같은데? 아니 부치머리일걸? 아 그 맞아 다행이다. 갈색일 때 흰머리 몇 개 있었다? 있었어? 어 20살인데? 나 22세? 나 30.. 나 34살부터 생겼어. 그래? 어, 근데 나 한 몇 개씩 있던데? 난 아예 없었어. 부럽다. 언니는 참 안 늙는다. 진짜 책 사는데. 진짜 책 제발 써줘. 진짜 피도 몰라. 없는 것이 또 대왕판. 그니까 내 생각에는 어 의견 관리도 관리지만 아,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 관리도 관리지만 아, 언니가 약간 좀 젊어 보이는 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최근에 시작 최근에 시작한 거? 4년밖에 안 됐어. 아프고 나. 아 유전인가? 언니 우리 친언니? 어 마사지는 과학이긴 해. 마사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돼. 마사지? 나 이제 하고 있어? 그거? 얼굴? 해야지. 마사지는 무조건이야. 마사지 무조건. 저는 이거 다 먹고 모르겠어요. 좀 쉬다가 자게요. 요즘 약간 미타임?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아 웃겨 죽겠다. 아 웃겨. 오랜만에 다이어리도 좀 쓰고 그러려고요. 다이어리를 요즘 안 쓴 것 같아요. 하, 네 그렇습니다. 배부르네. 그럼 많이 먹었다. 이 정도 다 먹어야지. 아까워. 별로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 다 먹는데 지금 스케줄이 너무 빡셌어가지고 저번 주 영상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음악이랑 인트로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넣고 영어 자막 미래 맡기면은 잘하면 업로드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 영상은 방콕 브이로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체리 레드? 체리 레드지만 영상에선 주황색이랍니다. 주황색 머리. 참 머리색도 자주 바꾸죠. 진짜 빨주노초 파란 아 초록색이랑 파란색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속 마리나 베이 샌즈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왔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네요. 완전 반짝반짝. 저 자다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부었어요. 너무 피곤했어.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좀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렇게 맛있진 않아. 비싸기만 비쌀 뿐. 이거 한 잔에 서비스 차지 포함해가지고 14불? 14,000원 정도? 한 잔에 14,000원? 아이스티 참 비싸죠, 생각보다. 티 뭐 마실 거야? 티? 나는 그랜드 웨딩. 무슨 맛이야 그거는? 그거? 약간 달.. 아니야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요? 그럼 저 언니 픽으로 가봐도 돼요? 오케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온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아마 치킨라이스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싱가포르 치킨라이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발 치킨라이스 싱가포르에 그냥 어디든지 다 맛있으니까 치킨라이스 꼭 드셔보세요. 치킨라이스. 밥 먹고 커피 마시러 왔어요. 짜잔. 아이스 오트밀크. 짜잔. 여러분 2월에 팬미팅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드디어 첫 저의 첫 팬미팅이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분이 좋고요. 마무리 영상을 좀 남겨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갑자기 싱가포르 오면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직접 찍긴 찍었는데 아마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왜냐면은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너무 많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일상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 돌아오면은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친구들도 싱가포르에 많이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 우기예요 또. 그래서 밖에 지금도 비가 엄청 오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만 빼면 정말 곧 나가야 되는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아마 이번 연도에는 제가 여행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여행 계획이 좀 많은데 유튜브 영상으로 브이로그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어디 가는지. 저도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설레고 너무 좋아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She's all I know. She's all I know.